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솔직히 너무 복잡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무당으로서 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를 솔직히 너무 힘이 들어. 그 말은 내 가정에도 근심이 들어오고 내 직장에도 근심이 들어오고 내 부모의 가정에도 근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부터 차근차근 풀어를 가야 되겠죠. 그 말은 내가 살면서까지의 지금 날까지 사시면서 부모의 덕을 보고 살으라는 거는 제로예요. 부모가 계시더라도 덕을 보고 살 수가 없는 사주예요. 외로운 삶이에요. 네. 외로운 삶을 가지고 지금 날까지 아마 사셨을 것이고 부모를 훑어보면 본인과 훑어보면 낱낱이 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라는 형국이고 그리고 내 부모와 등을 지고 살으라예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왜 부모한테 서운한 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은 그런 감정 그 전에 왜 그러냐면 내가 뭐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가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셨대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근데 왜 그러면 나한테는 왜 그렇게 들어오는 건 뭐야? 그건 아버님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셨어? 가장으로서는 역할을 하셨는데 남편으로서 역할을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을 못 하고 사셨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삶을 안 살려고 일찍 분가를 하셨나요? 일찍 나와서 내가 삶을 살기 시작하셨나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내 가정에도 실패를 했노라. 네. 내 가정에도 실패를 했노라 지금 그러시고 본인은 지금 내 집사람한테 내 가정한테 잘한다고는 했는데 왜 돌아오는 거는 뒤통수밖에 한 대 얻어 맞은 것 마냥 그런 삶을 겪었을까요? 이혼을 한 거는 맞는데 네. 이혼을 하자고 한 것도 저였고 그게 이제 서로 돈에 대한 개념 차이가 갭이 커서 아내는 더 어렵게 자라서 부모들한테조차 돈을 쓰지 않으려고 했고 저는 그래도 어렵게 자랐지만 그래도 부모가 아들이라고 잘 해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 않아서 부모나 형제한테 돈을 쓰면서 살려고 했고 그 부분이 마찰이 생겨서 그냥 이혼을 했던 거는 맞는데 그거 역시 가정이 좋은 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그쵸, 건 맞죠. 문제가 근데 있죠. 아내가 뒤통수를 치거나 뭐 그렇게 그 말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너무 두 분의 성향을 봤을 때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많이 달라요.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정말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저 부부가 저렇게 살지? 라는 물음표를 달 정도로 아내의 성향이 그냥 차갑다고 그래야 되죠? 차갑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뭔지는 사회생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그냥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아버지의 성향을 내 마누라를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성향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못 만났을 거고 안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안 맞았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이혼을 하자고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근데 아직까지 인연이 끊기질 않았다. 그게 뭔 말이에요?
저 와이프하고 네. 제 와이프하고 네. 그렇게도 맞을 수 있는 게요. 네. 우선 아이들을 아내가 키우고 있고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 관련해서 일부러 인연을 끊지 않으려고 그쵸. 왜냐하면 아이들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그쵸. 카톡이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연락을 꾸준히 하고요. 그리고 네. 경제적으로 도움을 계속 주고 있고 그쵸. 아이들한테도 계속 대화를 하고 만나니까 인연은 안 끊어졌다고 이렇게 점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안 끊어졌대요. 네. 그리고 어른분들이 지금 제가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나이가 더 많이 훨씬 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첫 번째 조강지체하고 다시 합치는 게 가장 좋다는 말들을 주변에서 어른들이 자주 해요. 내가 물어볼게요. 네. 내가 말을 하자면 왜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 도대체? 내 마음속에서 와닿지 않는 건 뭘까? 그럴 수 있어요. 제 마음에 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혼한 와이프만큼 제 마음에 드는 여자는 아직까지 못 봐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있잖아 본인의 그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내가 점을 따라간다면 내가 그래 잘 사세요라고 그러니까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래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하고 만난다고 뭘까 뭐 왜 밋밋하지? 뭔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 말은 그냥 그냥 인연만 연결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마음은 정말로 내 아내한테 가 있는 것도 많고 내 자식한테 가 있는 것도 맞아요. 응? 네. 그래서 만약에 한 분 어느 두 분에서 어느 누군가가 손을 내민다 하면 응?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손을 내민다면 이 두 분의 연결선은 분명히 이어진다라고의 내 점사의 한 표예요. 어? 나는 지금 그렇게 점을 나와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네 아니라고는 장담 못하겠어요. 솔직한 마음은. 제가 좀 눈이 좀 높은 편이어서. 네. 어렸을 때는 훨씬. 잘생기셨어요. 훨씬 높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별로가 됐겠지만 나이도. 아니에요. 높고. 아니에요. 그리고. 성향이 되게 이렇게 모습으로 봤을 때는 되게 깐깐하게 보이는데 깐깐하지가 않아요. 응? 네. 깐깐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속을 집어넣었을 때는 정말 정이 많은 분이에요. 응? 네. 정이 정말로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매몰차게 이렇게 버리지는 못하는 성향이에요. 네. 그때는 그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몰아치기로 했기 때문에 이별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아직까지는 그냥 마음에 보고 싶다.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에 남아 있는 건 맞고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삶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흔들리면은 벌써 합쳤겠지. 마음이 흔들렸으면 그 여자를 만났겠어요 또? 안 그래? 근데 아직까지는 버리지 못하는 묘한 네. 그런 게 아직까지 끊기지 않은 아니 네. 자식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그런 게 아직까지 끊기지를 않았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막말로 끊겼는 그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그 여자들하고 만나고 다시 살림을 했겠지. 혼자 살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 못 살아. 혼자 그러네요. 못 살아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이 사주에는 일부 종사를 못 하지만 이부 종사를 할 수 있는 성향을 사주예요. 옆에 누구를 데려다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 내 사주가 그렇다고 마지막까지에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사주예요. 혼자 못 살아. 저분하고는 틀려. 알았죠? 근데 왜 이 말을 하고 싶으냐면 아직까지는 끊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내 하경으로 봤을 때에는 가정을 지금 지키게끔 보여요. 몇 년 있다가는 가정을 지키게끔 보여.
그렇게 좀 위험한 점사이긴 한데 그 가정이 나한테는 자꾸 비친다는 소리는 무언가가 아직까지는 끊기지 않았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가정은 이제 그렇게 건너가고 네. 이제 직장을 풀어볼까요? 직장 전에 아버지 얘기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하세요.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실수를 자주 하셔서 제가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아버지한테 해서 네. 지금은 아버지가 따로 사시고 또 내가 등을 졌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동생은 보긴 하지만 동생도 항상 힘들어하는 거 있고요. 일은 일대로 하지만 어머님은 지금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제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시간이 많이 흘려서 저는 결국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언젠가는 저는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질 마음이거든요. 아버지가 잘못을 하셔서 제가 그거를 주차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아버님을 아버님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본인한테 오고 싶지 않다라는 건 뭘까? 제가 아버지라도 제 자식이 만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다시 안 갈 건데 아버님이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생사의 갈림길이 된다면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없으시겠죠. 그쵸. 그러면 저는 그때는 보살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아버님이 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말고는 바라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네. 합병증이 있다. 그게 뭔 말이야? 어머님은 합병증이 아주 많으시고 아버지는 그래도 아주 건강하신 편이어서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나이에 있을 수 있는 정도 외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니요. 이 무당 입에서 합병증이 말이 나왔을 때는 네. 앞으로가 아버지도 분명히 합병증이라는 게 온다는 소리가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아버지가 왜 하체가 왜 안 좋게 들어오는 건 뭐예요? 그건 제가 한번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렵게 자라셔서 튼튼하신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상처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게 네. 나한테는 쩔뚝쩔뚝 거리게끔 들어와요. 그거가 맞다면 그건 지금 정확히 어머니가 그렇거든요. 어머니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한 아버지가 못 뵌 지 한 4년쯤 됐는데 그 사이에 아버님한테 어떤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변화가 생겼을지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머니가 지금 다리가 그러신 거고요. 합병증도 어머니 쪽인데 그거는 제가 또 한번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이제 내가 지금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 점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나오게끔 보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막아갈 부분은 막아가시는 게 이제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막아가면 되는 거고 네. 오랜만 사실 수 있는지 그냥 오랫동안만 사실 수 있는지 아버지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뭐가 문제 있게끔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 그럼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만족합니다. 문제 들어오지는 않는데 네. 어디로 옮기려고 해요? 아, 이제 사업 얘기, 제 일 얘기 예. 지금 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회사에서 나와서 여러 명이 나와서 지금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친구도 그 중에 일원이고 근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 뭐 맡은 직책 그러니까 일도 괜찮고요. 중요하고요. 많은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급여도 아주 괜찮고요. 근데 혼자 해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제가 원래 혼자 했었거든요. 회사에 소속됐지만 혼자 사업체를 가지고 또 회사에도 소속됐고 했었고 지금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과 건축을 접목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항상 오라는 그 얘기는 있어요.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가볼 생각은 없으세요? 오라는 대로? 그게 전라남도 광주인데 그 업체도 상당히 큰 업체라서 네. 지금 하는 일에 협력사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하는 일에 가장 큰 회사에 저희도 그 회사의 협력사고요. 아까 그 브랜드에 솔직히 지금 여기에 있든 거기 가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제 직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변동이 없을 건데 거기 가도 2인자, 여기서도 2인자예요. 근데 2인자로서도 충분히 괜찮은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냥 1인자, 2인자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자꾸만 결정이 안 나는 게 확신이 안 서요.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다고.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옮길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만 옮기려고 마음만 지금 움직이는 거지 네. 몸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응? 네. 그리고 옮겼으면 작년 2년 전, 2년 전에 옮겼어야 돼요. 2년 전에요? 네, 옮겼으면 2년 전에 옮겼어야 돼요.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오지가 않아. 옮기게끔. 그리고 왜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자리가 되게 가시방석 같아요. 응? 그러면 완전히 올 수도부로 내가 책임으로 떠 맞는 거예요? 응? 거기를 가게 되면? 아니요. 거길 가도 메인 대표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있는데 대표는 그냥 뒤로 빼고 이제는 그 부분이 힘들어서 이제 대표가 아닌 그 바지장사처럼 오너처럼 그렇게 떠맡아서 지금 그 자리를 가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나 여기나 뭐 비슷해요. 가면 상황은 거의 회사의 90% 일을 제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바지까지는 아니에요. 두 대표가 다.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내가 네. 거기에서, 가도,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거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두세 배를 더 해야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네. 두세 배를 더 해야 된다. 네. 근데 골치 아프게끔 들어와. 골치 아프게끔. 아주 그냥 머리가 치진나. 신경 쓸 건 훨씬 많은 분야예요. 네. 아, 씨부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걸. 그럴 생각에 그렇게 후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기를 많이 간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말하면 아, 씨부랄 그 자리에 있을 걸. 왜 괜히 와가지고 내가 그거 머리 쌩골 응? 쌩골 아파가면서 이렇게 내가 개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딱 곧짝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네.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솔직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 힘들다고 해도 저는 힘든 일은 없는데 가서 겪어보실래요? 그걸 그냥 깨보고 싶은 게 그게 있어요. 여기를 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가신다고 해도 거기에서 이제 그만두고 다시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본인은 충분히 가요. 어디든지 직장이 없지는 않아 사주에. 그리고 이미 알려질 만큼의 내가 이 바닥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아요. 네, 굶어 맞아요. 죽지는 않는데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한번 뿌리를 내려봤으면 싶은 심정이 나는 간절해. 무당으로서의 그 마음이. 왜 그러냐면 글로 가면 너무 골치가 아프고 너무 씨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내가 왜 이 자리를 왔어야 되나 그런 게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드세. 그쪽이 좀 더 드세요. 맞아요. 너무 드세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버릴 것 같아. 그쪽이 이쪽보다 훨씬 드세요. 네.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요. 그리고 돈에 묶일 일 있어요. 아, 지금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쵸?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근데 그게 저한테 큰 영향, 그러니까 뿌리를 흔들 투자는 아닌데, 타이밍을 조금 잃은 투자를 하나가 끝났고요, 하나는. 또 남은 투자를 한 두 개 정도를 머릿속에는 있는데, 타이밍은 보고 있는데. 돈에 엮일 일이 있대요. 묶일 일이 있다고, 묶일 일. 네, 묶이는 건 정확히 맞습니다. 이미 묶였고요. 앞으로 더 묶이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만해. 그만해요? 그만해. 그 뿌리치 흔들 일은 아닌데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만해. 아, 그 정도로 나옵니까? 네. 내년 내후년에 네. 자리 잘못 이동해서 묶일 일 있고 금전으로 묶일 일 있고 정말
화장실 가서 보이지 않는 눈물 흘려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어. 그만해. 아, 그래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때 그만해요. 알았죠? 몇 개 했는데 그건 아직.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해요. 그만해.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 건강은 그냥 뭐. 건강은 솔직히 딱히 어디가 아프다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목이. 목이? 응, 목 디스크가 오신 건지, 목이. 상당히 뻐근해요. 아, 정확히 예, 지금 병원 안 그래도 목 디스크를 체크하러 가보려고 목 디스크가 의심돼서 그 부분적인 건 빼고는 참 아직까지는 응? 크게 뭐 칼에 뭐 대고 뭐 그런 건 들어오지는 않는데 잘못하다가 내년 수전에 내가 목으로 시술을 할 일이 있든가 뼈에 무슨 시술을 할 일이 있든가 그리고 계단을 가다가 무슨 계단을 많이 걸어 다니세요? 계단이요? 계단 걷는 걸 계단 오르락 하는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래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잘못하다가 내년 올 가을 그 무렵에 내가 발을 잘못 디뎌서 굴릴 일이 있어요. 네. 어? 액땜할 일이 있다고 굴렀어? 아니요. 제가 취미가 철인삼종인데 너무 오래 쉬다가 지금 한 2, 3주 됐어 다시 시작한 지 그만해 아. 그만하시라고 왜 이렇게 모험을 던지는 게 많아 그만하시라고 안 된다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운이 안 따라준다고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데미지를 입는구나 느끼는데 스트레스가 이걸 하면 또 일할 원동력이나 에너지가 생겨서 젊었을 때도 이거를 놓질 못했는데 안 하다가 다시 하는데 살살할게요 그럼 살살해요 살살 살살하고 그 부분만 조심해 놓고 나면 괜찮아 오케이 또?